안녕하세요. 너무 너무 오랜만에 또 메이크업 영상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즘 화장하는 스타일도 조금 바뀐 것 같고 제가 정말 정말 물건인 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소개도 해줄 겸 이렇게 또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먼저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자, 먼저 렌즈 껴줄게요. 렌즈는 이제 제가 정말 매번 매번 쓰고 입이 아프도록 늘 말하는 렌시스 코지 그레이 껴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너무 워낙 많이 껴서 완전 딱 이렇게 제 눈동자가 정말 까만 편에 속하는데 이거는 딱 눈동자 그 까만 여부와 상관없이 눈동자 색깔만 예쁘게 바꿔줍니다. 진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일단 이 렌즈는 제 무조건 데일리 렌즈라서 다른 렌즈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이거보다 더 제가 마음에 드는 렌즈. 그리고 오늘은 제가 늘 최근까지 조금 어두운 메이크업에 화장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조금 밝게 가보려고 해요. 왜냐면 오늘 약간 어떤 느낌을 내고 싶냐면 인스타 언니아들 있죠. 약간 인스타 언니아들이 하는 그 예쁜 좀 요즘 유행하는 인스타 메이크업이 또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오늘은 조금 하얀 컬러, 제 피부보다 좀 많이 하얀 컬러를 써볼 거예요. 되게 묽더라고요. 그리고 좀 핑크톤? 이 나는? 파운데이션. 여기 정말 대왕 뾰루지가 나가지고 의도치 않은 커버력 테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립이 진짜 예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다리고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그 립을 또 제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공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좀 뒤늦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마음이 되게 급한 편이라 이런 거를 못 속여. 서프라이즈도 이래서 못하는 편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제가 아직 시험을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지금 기말고사를 치고 있는데 요즘 뭔 생각인지 공부가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진짜 제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막 놀고 다닌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가 아직 한 번도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제가 7월 달부터 올해까지는 일단 한국에 없어요. 한국에 없고 이제 저는 우즈베키스탄이랑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머무르게 될 거예요. 학교에서 연수를 가게 돼서 이제 단기 연수로 우즈베키스탄에 갔다가 2학기 자체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국제대학교에서 2학기를 보낼 예정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한 번도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못 드린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되게 인스타에서는 진짜 사람들이랑 정말 소통을 엄청 열심히 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제 인스타를 챙겨보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봤을 거예요.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기준으로는 2주도 안 남았어요. 제 출국 날짜가. 일단은 막 근데 엄청 또 하얗게 보이진 않네요. 이렇게 보니까 눈썹을 그려볼게요. 전 늘 이제 진한 약간 그레이 컬러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레이 컬러로 여전히 그려줄게요. 역시 눈썹은 진해야지 메이크업 할 맛이 나. 눈썹을 그렸고요. 오늘은 약간 어떤 톤을 해볼까 고민이 되는 이유가 제가 또 이제 오늘 립 좀 예쁜 것들을 가져왔다 했잖아요. 근데 그 립 컬러들이 좀 웜톤 용도 있고 쿨톤 용도 있고 둘 다 어울리는 용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떤 걸로 준비를 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 되는데요. 그냥 일단 손 가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톤 정도는 손 가는 대로 일단 해보고 근데 이건 또 제가 너무 매번 이것도 매번 들고 있어. 매번 이거 에뛰드 플레이톤 아이 팔레트 캐시미어 모브 컬러거든요. 너무 많이 쓴 게 보이시죠? 여기 다 나갔어. 아무튼 이걸로 먼저 눈두덩이에 넓게 발라줄게요.
늘 눈꼬리를 올려주시는 거 알죠? 그래서 좀 약간 글리터 좀 쓴 고양이상 인스타 언니야 페스티벌 메이크업? 네 그런 느낌으로 가보고 싶어서. 요즘 진짜 고양이상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제 상이 고양이냐 강아지냐 해서 고르자면 고양이지만 예쁜 고양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흔히들 말하는 예쁜 고양이상이 아니라 저는 주변에서 무슨 상이냐는 말을 제일 많이 듣냐면 살쾡이, 표범 이쪽이거든요. 고양이 쪽보다는 더 사나워. 늘 뭔가 좀 항상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은 고양이?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류들. 걔네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 친하고 나면 얼마나 여리고 그런데 아무튼 이 정도로 가이드라인 잡아줬고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 아이라인은 이것도 매번 쓰는 웨이크메이크 철벽펜 아이라이너예요. 이거 또 거의 지금 다 써가가지고 새로 사야 되는데 요즘 화장품이 없어요. 얇고 길게 좀 시원하게 뻗은 느낌이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아이라이너 다 써가 잘 안 나와. 큰일났어. 빨리 올리브영 좀 장바구니 털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대편도 똑같이 하고 잠시만 정말 안 나오네요. 이거 어떡하면 좋지? 근데 이럴 순 없어. 나오란걸 최대한 살려서 일단. 아 진짜 집 주변에 올리브영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 잠시만. 다행히 이제 블랙 아이라이너 다른 거 발견해서 이걸로 마저 마무리를 하고 왔고요. 그다음에 여기 브라운 슬림 젤 아이라이너로 여기 밑트임을 해줄 거예요. 요즘 되게 많이 하는 이런 메이크업 방식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막 엄청 얇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살짝은 잡아당겨요.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 밑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 정도까지 그리고 앞도 조금씩 이런 느낌 이렇게 해놓고 반대쪽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살짝 어색할 수도 있는데 또 다 끝나면 안 어색하거든요. 반대쪽 보여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강약 조절인 것 같아요. 강약 조절을 잘 해서 약간 앞에까지 짠! 되게 쉽죠? 이렇게 그려주면은 뭔가 벌써 약간 고양이 이스트 느낌이 나서 그 다음으로는 이 라인을 조금 풀어줄 거예요. 이때 아까 사용했던 그 어두운 컬러로 이런 얇은 뭐에다가 묻힌 다음에 그 라인을 똑같이 한번 그려줄 거예요. 그 다음 위쪽도 한 번만 더 진하게 음영을 잡아줄게. 그 다음 또 요즘 약간 아시죠? 그 인스타에서 유행하는 메이크업을 보면 속눈썹을 좀 강조해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가닥가닥 속눈썹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런 걸 붙여줄 건데 일단 그 전에 너무 처져있는 애들 정도만 엄청 바짝은 아니고 살짝만 올려줄게요. 다음 제가 사용해줄 건 요 속눈썹이에요. 근데 이게 다이소 거 같거든요? 다이소 거 같은데 몇 번 제품인지 기억이 안 나요. 호수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은 다이소 제품입니다. 이걸 붙여줘요. 이쁘죠? 그런 딱 뭔가 인스타에서 자주 보일 것 같은 가닥 속눈썹이야.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다이소가 진짜 속눈썹을 너무 잘 만들어. 그 1000원짜리 퀄리티가 이렇지? 이렇게 해주고 이번엔 글리터를 좀 얹어줄게요. 이거는 이제 아까 똑같은 거에서 우드브릭이라는 컬러인데 이 글리터를 눈두덩이에 해줄게요. 아까 처음에 사용했던 팔레트 키시미어 모브 컬러에 있는 여기 있죠? 있는 걸로 애교살이 해줄 거예요. 예쁘다. 다음엔 이게 메리몽드 펜 아이라이너 3호 얼그레이 라떼로 여기 애교살 그려줄게요. 조명 애교살이 생겨요. 쉐딩을 해줄게요. 이거 레어카인드 쉐딩으로 근데 약간 그 사진 찍을 때 이제 코가 어떡하게 보이려면 좀 사실 좀 과하게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실제로 보면 조금 과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와야지 사진상으로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메이크업이든 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증명사진 찍을 때 좀 쉐딩을 과하게 좀 세게 넣고 가라 라고 말을 하는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블러셔는 여기 아까 그 누드가 아니라 아까 그 캐시미어 모브에 있는 팔레트에 있는 블러셔 컬러를 해줄게요. 요즘은 대체적으로 좀 쿨톤 메이크업이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약간 웜톤이 조금 더 유행이었다면 요새는 쿨톤을 되게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 블러셔는 쿨톤으로. 자, 그러고 이제 대망의 립이 남았어요. 이제 이 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면 일단은 화면상으로만 봐도 너무 예쁘죠? 제가 공구를 할 예정인 제품은 바로 짜라란 요 킵핀터치 제품이에요. 킵핀터치 이게 제가 정말 예전에 한번 그냥 협찬을 받아서 그 이제 인스타 피드에 올리는 그 조건으로 그냥 협찬을 받아서 쓰고 올린 적이 있었는데 반응이 너무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립 너무 예쁘다고. 그 게시물이 아직까지도 아마 제 게시물 중에서는 가장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게시물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때 사용했던 이 제품이 정말 사람들도 너무 좋아해 주시고 예쁘다고도 많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킵핀터치에 직접 연락을 했어요. 먼저 연락을 해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주신다고 이거 나랑 공구 진행해 볼 생각 없냐고 그렇게 먼저 여쭤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 킵핀터치 측에서 알겠다고 그러면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자 라고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동안에 이거 쓰는 동안에 제 친구도 너무 예쁘다고 언니 이거 공구 언제 해?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볼 정도로 문의가 정말 많았던 제품인데요. 일단은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에스프레소 마틴이라는 컬러인데요. 이 컬러는 사실 웜톤 분께 저격인 제품이에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너무너무 예뻐서. 심장 준비. 여러분 준비 제대로 하세요. 리플럼퍼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입이 약간 입술이 시원해요. 따가운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많은 플럼퍼를 사용해봤는데 아픈 정도는 아니고 정말 그냥 딱 화해지는 정도? 보이시나요? 어머 아니 그래서 너무 예쁘잖아. 이런 느낌의 립입니다. 아 진짜 너무 예쁘잖아.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이거 바르고 간 날은 정말 정말 거짓말 안 치고 진짜 두 명 중에 한 명 물어봤어요. 이 립 뭐냐고. 진짜 딱 예쁘게 좀 탱글탱글하게 보이는 느낌으로
연출이 되죠. 이 컬러는 에스프레소 마틴이라는 컬러였습니다. 웜톤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만한 컬러고요. 저도 너무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다음 제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웜톤 분들 중에 베스트인 컬러였다면 다음은 쿨톤 분들 중에서 쿨톤의 베스트 립 제품 컬러를 제가 가져왔어요. 바로 이 로제라는 컬러거든요. 이 로제라는 컬러 바로 발라보겠습니다. 오늘 메이크업도 조금 웜톤, 조금 쿨톤 블러셔를 사용했기 때문에 기대는 되네요. 이런 컬러. 이거 뭐야, 냄새. 냄새 너무 좋은데? 오, 너무 예쁘다. 잠시만. 너무 예쁜데? 자세히 봐봐요, 여러분 좀. 너무 예쁘죠? 너무너무 예쁘다, 이거. 아, 이제 쿨톤 분들은 이건 진짜 빼놓지 마세요. 약간. 그냥 말해 모해다. 말해 모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데, 일단 지금 정신 좀 차리고. 나머지 컬러들이 있으니까 일단 나머지 컬러 보여드릴게요. 쿨톤 컬러가 하나 더 있거든요. 쿨톤 컬러가 하나 더 있는데 쿨톤 컬러 하나 더, 이거는 제가 담당자님께 직접 말씀드려서 저 이 컬러로 가져가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해서, 원래는 공구에 예정이 없었던 제품인데 제가 데려온 바로 이 퍼플 레인이라는 컬러예요. 완전 예쁜 플럼기 낭낭하게 도는 겨쿨 분들을 위한 컬러거든요. 이 진짜 완전 세게 막 멋있게 좀 입고 뭔 느낌인지 알죠? 제가 말한 그 멋진 겨쿨 언니들, 그런 언니들이 이거 바르면 진짜 작상할 것 같아요. 발라볼게요. 저는 그런 겨쿨 멋진 언니는 아니지만 이런 컬러거든요. 또 냄새 너무 좋다. 예쁘죠? 이거 보자마자 데려와야겠다 싶었다니까. 아, 진짜 예쁘다. 이거 되게 그냥 버건디스러운데 과하진 않은 그런 버건디거든요. 진짜 만약에 난 정말 정말 찐 겨쿨이다, 난 진짜 쿨이다, 딥쿨이다 하는 분들 제발 이거 사서 진짜 한 번만 발라주고 저에게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대리 만족하게? 진짜 너무 예쁜 컬러예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세 개는 이제 펄이 없는 일반 버전의 그런 리플럼퍼였고요. 이제 또 세 개가 더 남았는데 이 세 개는 펄이 있어요. 글리터들이 있어가지고 곧 있을 약간 워터밤이나 페스티벌 같은 데에서도 정말 정말 너무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들이거든요. 일단 바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는 슈가쿠키라는 컬러인데 이거는 사실 뭐 웜톤 분들을 위한 용으로 나왔다고는 하지만 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바르면 반짝반짝반짝거려요. 실제로 이렇게 각도에 따라 글리터가 보이기도 하거든요. 진짜 예쁘죠? 이건 그냥 톤에 구애받지 않고 다 사용해도 예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쁘다. 그리고 쿨톤 분들 중에 난 좀 글리터를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요 스파클링 에이드. 요 스파클링 에이드는 여쿨 분들한테 되게 예쁘고 청량하게 어울릴 것 같아요. 요즘 여쿨 분들 너무 예쁜 것 같아. 여름이라서 그런가. 근데 이거 단독으로 발라도 안 과하고 그냥 그 예쁜 글리터 립을 바른 것 같아요. 예쁘죠? 이거 그냥 페스티벌 가는 분들 지금 당장 안 사고 뭐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는 리플럼퍼 하나쯤 갖고 싶고 지금 이렇게 반짝이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은데 난 정말 내가 쓰는 컬러가 있고 내가 원하는 컬러가 있다. 근데 거기에 그냥 딱 그 글리터만 올리고 싶다, 아니면 내가 쓰는 컬러에 광택만 주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베이스, 정말 기본의 리플럼퍼도 있거든요.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본인이 좋아하는 컬러를 일단 먼저 바르고요. 저는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저는 맥 립스틱을 발라볼게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컬러를 바른 뒤에 그 다음 이거 이름은 스파클링 에이드거든요. 이거를 그 위에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느낌으로 뭔가 새로운 느낌의 그런 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나는 이것도 진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매하실 거면 이것도 하나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른 컬러들도 진짜 너무 예쁜데 본인이 평소에 정말 나는 이 립스틱 아니면 안 돼 하는 컬러들이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런 컬러들이랑 같이 바르기엔 진짜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 공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제가 가져온 컬러는 총 6개가 있잖아요. 당연히 단품도 구매 가능하시고 여러 개도 구매 가능하세요. 그런데 뭐 마켓 특성상 많이 살수록 할인율은 당연히 커지겠죠. 일단 기본 이거 하나당 원가는 2만원이에요. 2만원인데 만약에 단품 하나 구매하실 시 원가 2만원인데 12,000원으로 총 8,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두 개를 구매하신다 하시면 원가 4만원에서 21,900원 거의 반값이죠. 21,900원에 무료 배송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세 개를 구매하시면 원가는 6만원이지만 총 31,900원으로 이것 역시 거의 반값 가까이 되는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 있고 당연히 무료 배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개를 구매하시면 원가 총 10만원에서 정확히 반값인 5만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에 만원꼴로 가져가시는 거죠. 이렇게 가격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났는데요.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2만원 이상부터가 무료 배송 혜택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단품 하나를 구매하셨을 때는 배송비가 붙어요. 그래서 하나를 구매하시면 12,000원에서 배송비 3,000원 붙어서 15,000원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고요. 두 개 이상부터는 무료 배송을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벤트도 나왔습니다. 제 마켓에서만 가져갈 수 있는 이벤트인데요. 3만원 이상 구매할 시 무조건 킵인터치 제품 하나를 드린대요. 이거 진짜 정말 꿀이지 않아요? 아까 3개를 구매하면 원가 6만원에서 31,900원에 무료 배송이라 했잖아요. 여기에 킵인터치 제품 하나를 추가로 증정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3만원 이상이면 최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벤트는 조금 스피드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선착순 3분께 가격 상관없이 선착순 3분께 킵인터치 제품 하나를 또 랜덤 발송해드린다고 합니다. 사실상 저에게 정말 많은 공구 제안이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공구를 진행을 해본 적이 없었고 지금이 제 첫 마켓 진행이자 제가 유일하게 먼저 선 제안을 드려서 여는 마켓이거든요. 그만큼 너무나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켓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켓 일정은 6월 24일 금요일부터 총 3일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24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금, 토, 일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진행되는 동안에 정말 너무너무 예쁜 립 진짜 너무너무 예쁘니까 꼭 올해 여름 이제 마스크도 밖에서 당당히 까고 다닐 수 있잖아요. 이쁘게 다니자고요. 그럼 여기까지 제 메이크업과 제 립 제품 마켓 일정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나 더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